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야단 났소. 네? 야단이라니요? 영다리가 잡혀갔어요. 잡혀가다니? 잡혀갔어, 종로경찰서로. 왜? 이 옆에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연분홍 낮에 최만식. 가시도 없고 독도 없는 이야기다. 다만 사람으로서 그럴듯한 이야기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9월 초승. 장소는 경성시내 소격동. 인물은 주인공으로 당시에 모 고등학교 5학년급에 다니는 권영달군과 같은 방에 있는 피군, 그리고 권군의 아버지, 이웃집 주인, 그리고 모 여자 고등학교 3학년의 학적을 두었다는 연분홍 나체 미인이 중심 인물이다. 피구는 어젯밤에 친구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새벽 5시에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문을 열어놓지 아니하였을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대문이 훤하게 열리고 방에는 응당 잠을 자고 있을 권군이 보이지 아니한다. 집에서 자지 아니하였으면 방안이 그렇지 아니할 터인데 모기장이 쳐져 있고 덮었다가 걷어친 혼이불이 있고 더구나 권군의 교복과 모자가 있지 아니한가. 혹시 변소에나 갔나 하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숙 주인이 무슨 일에 놀랐는지 얼굴에 황당한 빛을 띠고 안으로부터 나오며 어디 갔다 이제 오시오? 야단 났소! 하고 창이 들레인다. 피구는 제 육감이 움직였던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울적하여진다. 네? 야단이라니요? 영다리가 잡혀갔어요. 잡혀가다니? 잡혀갔어, 종로경찰서로. 왜? 이 옆에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이 말에 피군의 머리에 번개같이 떠오르는 것은 밤마다 연분홍 모기장 속에서 옷을 활신 벗고 잠을 자는 이웃집 처녀의 연분홍 나체다. 피군은 급한 마음에 사건의 내용을 주인에게 물어보았으나 주인도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다만 이웃집에서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나고 야단이 일어나더니 들창으로 넘어다 보니까 영달군이 순사에게 꼭꼭 묶여가더라는 것밖에는 더 알지 못한다. 그것쯤으로야 피군의 예상만도 못할 것. 피군은 바로 뛰어나가서 안 일어나는 우편국을 두드려 깨워 관군의 아버지에게로 지급 전부를 쳐놓았다. 강간 미수. 이것은 학생의 신분으로 용이치 아니한 범죄이며 따라서 피군 독단으로 조처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었다. 영달군의 강간 미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라고 하면 혈기방장한 청춘이요 병신이나 골새님이 아닌 이상 첩경 면치 못하고 덫에 걸리게 된 사실이다. 그것은 이러한 경로로 생기게 되었다. 그날 새벽 3시에 권군은 오줌이 마려워서 잠이 깼었다. 골머리를 휘어잡고 눈을 비비면서 퇴마루에 나서 변소를 다녀왔다. 퇴마루에 다시 올라서면서 오늘도? 하고 생각한 권군은 아랫집에 열어젖힌 들창문으로 해서 그 방안을 굽어다 보았다. 아랫집은 권군이 있는 방에서 동이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바싹 다 붙어있기 때문에 퇴마루에 서면 그 집의 방안이 내려다 보였다. 분홍망사 모기장 속에서 은은한 전등불을 받아 어렴풋이 연분홍으로 질린 오동보동한 나체 처녀가 곤히 잠을 자는 연분홍 나체가 역시 권군의 눈에 띄었다. 맵시 있게 처진 두 어깨에 도도히 달린 매초로만 팔. 오리알같이 불룩 나온 두 젖가슴을 고운 곡선으로 그려내려가다가 갑자기 확 퍼진 엉덩이. 흐뭇하게 굵은 두 너벅다리.
차츰 가늘어지다가 동그란 무릎 고패를 살폰 넘어 통통이 알이 밴 종아리, 조그마한 발. 이것은 이 학기 개학을 앞둔 14일 동안에 벌써 4~5차례나 보는 광경이었다. 어느 날인가는 잠을 자는 피군을 일부러 잡아일으켜가지고 둘이서 구경하며 연분홍나체라는 이름까지 지은 일이 있었다. 권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연분홍나체를 바라보고만 서 있었다. 그것은 무한한 유혹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꾀었다. 아니, 청춘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몸에 실낱 하나도 걸치지 아니한 여의 나체. 게다가 은근한 분홍의 불빛. 숨을 쉴 때마다 볼록볼록하는 토실토실한 조그만 가슴. 옴질옴질하는 아랫배. 그리고 마침 빈대가 물었던지 어찌했던지 나체의 주인공은 뻗었던 팔을 싹 잡아당겨 이마 위에 걸치고 입맛을 얌얌하였다. 혹은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는지. 관구는 에라 하는 생각으로 두 집 사이에 있는 판장울 다리에 손을 대고 올라섰다. 두 집 사이의 간격은 겨우 두 자밖에는 되지 아니하였다. 판장에 올라앉으며 바로 들창문으로 해서 사뿐 방 안에 내려섰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느라고 권구는 잠깐 숨을 돌리다가 가만히 모기장을 떠들고 연분홍나체 옆에 비스듬히 누웠다. 바싹 옆에서 보니까 저 멀리 볼 때보다도 더구나 고운 살결이었다. 흰 떡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나 할까. 권구는 발을 들어 나체의 가슴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끌어안으니까 나체는 지남철에 끌리는 쇠처럼 담쏙 끌어안기면서 눈을 반짝 떴다. 뜬 두 눈에는 처음에 의심, 다음에 놀라움, 그 다음에 공포. 이 순서로 그 시간은 다만 100분지 1초 동안에 변화가 생기며 으쓱 몸을 사리더니 그 입에서는 어머니!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떨쳐나왔다. 권군의 놀라움도 그 이상이었다. 쉿! 아버지! 쉿! 아이고 아버지! 처녀는 벌떡 일어나 임시로 모기장 자락을 걷어 위선 급한 곳만 가리면서 너댓 번째 아버지를 불렀다. 권군도 따라 일어났으나 달아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 망지 소주하는데 저편으로부터 중노인의 놀라운 소리가 들려왔다. 걔 왜 그러느냐, 응? 이어서 쿵쿵거리는 발자취 소리가 들리며 아버지의 정체가 나타났다. 거 왜 그래, 응? 하며 주인이 들어오다가 권군을 보자마자 성이 꼭두까지 치밀었다. 저거 웬 놈이냐, 응? 이놈 웬 놈이야? 저 사람이 내가 자는데 와서 저런 죽일 놈, 이놈! 얘, 얘야! 네 가서 순사 데려오너라! 네 이놈! 권구는 꼼짝 못하고 잡힌 바가 되었다. 이리하여 권구는 순사에게 묶여 종로 경찰서로 갔다. 주인은 차마 자기 딸이 발가벗고 사는데 어찌어찌 하려고 권이 뛰어들어왔다고는 못하고 도적질을 하러 들어왔다고 순사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도적의 어의를 어떻게 썼는지 그것은 미지수. 그날 저녁 때 권군의 아버지가 올라왔다. 피군에게 사실 전말을 모두 듣고 놀라며 없는 아들을 공연히 나무라기는 하였으나 어찌하자는 도리는 나서지 아니하였다. 할 수 없이 권의 아버지는 침입당한 집을 찾아가서 무수히 사과를 한 후에 다시 교섭을 하여 놓여 나오도록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안 됩니다. 원체 그 애들이 성가시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집이 얕은 탓으로 우란이 죄에 내려베지요. 심지어 여편네 속옷 빨아 너른 것까지 내려다보고 흉을 봅니다. 그려. 네, 그런 줄이야 압니다만. 그러고 그저 된 소리 안 된 소리 귀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마구 대고 짓거리고
원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러더니 필경, 에이, 창피해. 글쎄, 그러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노영께서도 자손을 귀히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놈이 죽을 죄를 짓기는 했지만, 그러나 부모된 마음에 자식을 생각하기는 마치 일반이 아니겠습니까? 비침입자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돌렸던지 권부의 간청을 승낙하였다. 권부는 그 집 주인이 종로서로 교섭을 가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 비구는 궁금증이 나서 문 앞에 지켜섰다가 하회를 물어보았다. 글쎄 원, 가서 말을 해보겠다고 했지만은 여의하게 될런지. 그 집에서 가서 말한다면 무사하겠지요. 하여간 미수니까요. 원, 그런 놈이 있단 말인가. 정 참다 못 참으면 흔해 신맞지라도 가는 게 아니라. 피구는 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았다. 그날 밤 권구는 다행히 백방으로 놓여 나왔다. 도적질을 하러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아무것도 훔치지 아니하였고, 또 학생의 신분으로 장래가 염려되니까 놓아주게 하라는 피해자 측에서 제의한 교섭이 매우 유력했던 듯하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그친다. 그러나 마지막 또 한 가지 우스운 일이 있다. 권부는 아들을 시켜 그 이웃집 주인에게 잘못하였다는 사과와 놓여 나오게 하여 주어서 고맙다는 치아를 하러 보냈다. 권군이 찾아가서 절을 넙죽하게 하니까 그 집 주인은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잘 거들떠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권군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 죄를 지었는데도 백방에 교섭까지 해주셔서 하고 나오지 아니하는 말을 겨우 하였다. 그 주인은 다시 화증이 났던지 가거라 이 녀석! 보기 싫다! 가! 하고 냉갈령을 놓아버렸다.